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 연말 랠리를 그렇다면 기대해 볼수 없는 것인지 일단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10월을 앞두고 제가 한 달여 만에 지금 출연한 것 같은데 그 전에 4분기를 바라봤던 시각보다는 현재보다는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수 살펴보더라도 10월 이후 코스피는 3.7% 하락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무려 8.5% 폭락을 해서 769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주요 매크로 현황으로는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에 5%를 돌파한 상황이고 WTI는 10월 이후 3%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10월에 순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최근 코스피에서 지난주 순매수 전환 움직임이 좀 포착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8월 중순 양시장 합 20조 5,500억까지 증가했었는데 현재는 18조 5천억 원으로 10월 이후에 약 1조 2,400억 원이 단기에 감소하면서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0월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 9월 CPI가 3.7%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미국 9월 고용 지표에서는 비농업부분 신규 고용이 33만 6천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17만 명 증가를 거의 두배 가까이 상회하는 고용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9월 소매 판매는 0.7%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치였던 0.2% 상승을 크게 상승하면서 높은 금리 수준에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폭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 가격이 8.1%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4분기 들어서 시장이 급락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전쟁 소식과 함께 유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고, 유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5%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들어오겠느냐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를 사지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장기물의 국채금리의 상승이 시장이 부정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뭐 거기에 사실 무위험 수익률이 5%에 달한다는 그런 얘기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 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적정 주가 역시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금리 상승을 유발해서 주택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또 시중 유동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에도 사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지금 양호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긴축 예상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 하락의 또 중요한 원인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이란이 개입할 경우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은 물론 서방 국가들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동조를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향후 전쟁이 확전된다면 배럴당 140에서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시장의 큰 핵심축이라고 할수 있는 AI와 또 2차전지의 대장 종목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에 판매하는 GPU의 추가적인 제한으로 일단 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실적 미스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한 코멘트로 인해서 무려 한주 동안 15.6%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는 18일과 20일 양 이틀 동안 8천억 원대 반대 매매가 출회되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작년 4분기 내내 출연한 반대 매매 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서 시장에서 그 매도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이 높게 나타나면서 2차전지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지션하고 있는 코스닥 업종들의 그런 지수의 하락세가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국채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사실상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으면은 그때는 주식 시장을 매수할 기회다라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고점 찍고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앞서서 저희가 연결을 했던 전문가 분께서는 사실 상방이 훨씬 더 높게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망을 좀 해본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그 CEO 그 JP모건의 제이먼 다이먼 회장이 금리가 7% 수준까지도 오를 가능성도 대비한다고 말했는데, 향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은 현재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연말에는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사실 장기 국채 상승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만, 또 이스라엘 등 우방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한 이 자금 조달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 등이 자국 통화 안정을 위해서 미국 장기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지금 채권 가격을 좀 하락시키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여기에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 확인으로 향후 추가적인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 역시도 실질 금리 상승의 원인인데, 특히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 서프라이즈가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점은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 지표 발표가 11월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사실 금리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에너지와 식품용품을 제외한 핵심 CPI와 핵심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간당 임금 역시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어떤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간 소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휘발유 가격의 상승, 여기에 금융 여건의 긴축 효과가 좀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민간 소비율 증가 역시도 의미 있는 둔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연준 정책의 영향이 높은 경제 지표들이 향후에도 그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채권금리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이 불필요하다는 비둘기적인 입장을 자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개최되는 11월 FOMC에서의 어떤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9월 신규 고용이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것이 자동차 파업 영향을 제대로 방영하지 못해 좀 과대 계상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10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 숫자가 정상화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에 대한 뭐 이야기는 그때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 이외에도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또 이번 주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11월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간의 국지전으로 종결될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더 높은 상황으로서 이번 전쟁의 시작이 과거 제3차, 제4차 중동전쟁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단독 공격일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고요. 이란도 지금 공격 배후설을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확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기 국제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보다는 카자흐스탄 등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원유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흐름 역시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전쟁이 확정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이 좀 필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어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4%일 정도로 양호한 미국 경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최근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한 PE 한 10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지금 회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면 수출 관련한 지표들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0월 10일까지 조업일수를 감안한 국내 일 평균 수출액이 2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9.2% 정도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일까지 수출액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작년 9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수출액이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6,400억 원 순매수를 했다는 점도 향후 시장 방향성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사실 지난달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 임시로 합의된 거기 때문에 11월에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단기 반등에 나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시장이 매수의 권역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의 그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상태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어지고 그리고 어떤 수급 관련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또 나타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매수 영역권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그러면 이것이 뭐 중기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물음표, 의문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수익률은 좀 더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서도 약간 어떤 기준점을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 전망과 함께 현재 주가가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에 어떤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매크로 지표의 안정 가능성이 좀 높고 좀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그리고 관망보다는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적 대응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는 코스피의 어떤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 종목들의 실적 가능성이 일단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또한 코스닥은 연말 대지 조건 회피성 물량 우려감으로 인해서 신규 매수 시기를 좀 더 늦추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에서는 뭐 시장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최근 하락장에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실적과 업황 바닥이 확인된 반도체 업종을 매매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단기 낙폭 가대한 2차 전지도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트레이딩 수익 관점에서 매매 전략 수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높았던 중소형주 매수는 좀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시는 것도 일단 고려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이나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갈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의 플러스의 국내 수출 플러스가 증가가 확인된다면 수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실적이 유지되는 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여기에 좀 해당되면서 상대적 강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기아와 삼성중공업을 꼽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아는 3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된과 동시에 지금 현재 PER 3.5배의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여기에 6%에 근접하는 시가배당률 수율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큰 금액으로 순매수했다는 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사이클이 이제 수주 바탕의 흑자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함께 또 내년, 내후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종목이고요. 동시에 업종 내에서 분기별 실적의 꾸준한 흑지 유지가 되는 안정성이 부각되는가 동시에 유가 상승으로 해양 프로젝트 관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배당 방어적 성격의 은행 업종도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1년의 연말 배당 한 차례만을 실시하는 기업은행과 또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3분기 순이익 성장세가 예상되는 비은행 부분 경쟁력을 보유한 KB금융을 관심적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업황 회복과 관련해서는 2년 만에 D램 반도체 스팟 가격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 반도체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장점이 1인 삼성전자가 업황 회복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HBM 관련해서도 주가에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또 양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 순매 수합이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수급 상황이 양호한 데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도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HBM에 앞선 SK하이닉스의 강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말 소비 신인과 관련해서는 LG전자와 한세실업이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LG전자의 경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분에서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또 현재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PR 8.3배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글로벌 의료기업의 주가 반등과 달러 강세 유지 수혜가 예상되는데 4분기부터는 수주에 있어서도 고객사들의 리스토킹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것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도 PR 6.5배로 저평가 국면 지속 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23일에 오늘이죠. 한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평균 수출이 20일까지 누적으로도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26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되는데 지금 4% 정도 연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또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은 3.4% 증가 그리고 핵심 PCE 물가지수는 3.7% 증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24일 장 종료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메타는 25일, 그리고 26일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25일,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 SDI가 26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기아도 27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자동차 업종의 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번 주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약세로 오늘 출발 상황은 나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어떤 수급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대매매 매물출회가 일단락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장중이라도 반등으로 시도하는 그런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양호한 수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라도 종목을 보유해야 될 것이지만 만일 이번 주에 2% 이상 지수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